다행히 그 제가 초등학생이 이제 많으면 제 연령대 조절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 좀 했었는데 고민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볼 건데 스템 영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템 생각할 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하면 뭔가 연결이 되는 얘기 같은데 수학은 왠지 동떨어진 얘기 같지 않나요? 수학은 왠지 동떨어진 얘기 같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 수학이 정말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 제가 수학자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 저 수학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아, 그 어려운 걸 매일 해요? 혹은 영신이 안 돼서 맨날 문제 풀고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수학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을 사칙연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수학 배워봤자 대학교 가면 아무 쓸모 없어. 마트 가서 동계산하는 것밖에 안 써. 미적분학 해봤자 안 써.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들어봤죠? 고개 끄덕거리는데 저도 들어봤어요. 수학을 사칙연산의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근의 공식 외워보세요. 이런 얘기, 아니 외워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워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게 뭐냐면은 고등교육과정이 끝나면 대부분 수학을 안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학생 때 나는 수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뭐가 생각나나 싶으면 공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식을 외웠었고 그런 공식 가지고 문제에 대입해서 풀었고 열심히 문제 풀었고 공식 외우고 혹은 좀 더 나아가면 공식을 유도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 약간 고개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수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수학 정의 말고 수학은 뭐 하는 것 같아? 문제 푸는 거? 어려워요? 그 뒤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수에 대한 규칙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 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맞는 얘기. 세상을 탐구하는 겁니다. 저런 학생은 흔치 않죠. 좀 더 볼까요? 풀어볼까요? 9배기 6은 3이고 9더하기 6은 3이래요. 8더하기 6은 뭘까요? 2요. 네, 2죠. 네. 이게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금방 이라고 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뭐 이게 무슨 암호냐. 수학을 보면 보기만 해도 머리가 빠질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수포자라는 얘기도 있죠. 옆에 물론 저도 후회하는 나온 학교지만 그 칼슨 수학과에 과 후드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뒷면에 이런 글자를 하게 놨어요. Do not ask how much you have to pay. 뭐냐면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 5만 원이 났다. 7명이 갔어요. 야 내가 얼마 내야 돼? 야 너 수학과니까 너가 계산해봐. 이런 거죠. 수학과면 계산 잘할 것 같고 계산을, 그러니까 수학과에서는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한다 이런 편견이 많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가운데처럼 정말로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못하는 수학자도 있죠. 그렇죠. 글쎄요. 평균적으로 치면 저도 계산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생활할 때 보면은 깨달았어요. 수학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가.
때 수학을 하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는 제 경험상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가진 편견,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수학을 배워서 어디 쓰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써보죠. 사각컵 보신 적 있나요? 사각컵. 이게 맞추나 맞죠? 본 적 있는 사람? 오, 두 명이나 있네요. 아, 세 명이나 있네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설정해 봤어요. 사각컵에 가로 세로를 5cm라고 하고 높이를 10cm라고 하죠. 그러면 암산 되시죠? 가로 세로 5cm니까 25고 높이가 10이니까 높이가 250mm예요. 네. 같은 양의 재료를 가지고 둥근 컵을 만들어봤어요. 계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충 계산했을 때 부피가 300ml, 밀리리터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심미적인 거, 손에 잘 잡혀야 되는 거, 마실 때 느낌이 좋아야 되는 거 다 고려해야겠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같은 양의 재료비를 똑같이 써가지고 부피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원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미적분학을 하면 원통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데 수학 쓸 수 있고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안테나랑 헤드라이트 공통점이 있어요. 아, 동물돈. 네. 여기 안테나의 전파를 받는 면이랑 헤드라이트의 전구를 반사하는 뭐라고 하죠? 반사골. 그게 포물면으로도 있죠. 포물선을 이렇게 회전시킨 모양. 왜 포물선을 쓸까요? 포물선은 네. 한정으로 보이라고. 네. 전파를 일직선으로 멀리서 오니까 일직선으로 온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전파를 잘 모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케이블 TV 같은 거 볼 때 베란다에 안테나 다 설치해 놨었죠. 무슨 라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전구를 초점에다 딱 놓으면 반사돼서 빛이 일직선으로 쫙 나가겠죠. 물론 하향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마 상향등 킬 때는 전구를 초점에 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향등 만들면 어떨까요? 아, 하향등이요? 아, 자동차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좀 더 멀리 비치게 각도를 조정해 놓은 전구가 있고요. 아래로 향하게 해놓은 전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직선으로 뻗어가면 마주오는 차가 뭉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보물선 넓게 풀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일직선으로 비치면 나아야죠. 그냥 전구를 조금 위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생각에 저도 뭐 자동차 공학을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난폭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알을 힘내다가 화염광생이 만들었죠. 뭐 그렇지 않고 모르겠어요. 네. TSP라는 유명한 게 있어요. 웹판업 문제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 많이 들어봤네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는데 서울, 대구, 광주, 인천을 한 번씩 거쳐가서 다시 대전으로 와야 된다고 하면 가장 최적으로 내가 여행할 수 있는 경로가 뭘까? 이걸 찾는 문제. TSP라고 부르는 건 Traveling Salesm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SP라고 부르는 건 예시를 한번 보죠. 알파벳으로 써놓은 게 도시라고 하고 포토카이밍도 필요해요. 각 알파벳 사이에 숫자가 거리라고 합시다. 비용일 수도 있고 사용되는 재료의 양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거리라고 생각해봅시다. A에서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지나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최적의 경로가 뭘까요? 일단 E에서 D로
D로 가고 뒤에서 A 도망가 1번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전 2로 와요. 네. 경로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경로가 6개밖에 없어요. 네. A, D, E, C, B, A 이렇게 하면 제일 빨리 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학교에서 TSP를 배웠다 그러면 이거 배워서 뭐 하지? 이런 의미 줄 수 있죠. 네. 만약에 경로가 도시가 30개면 어떻게 찾으세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러면 30 팩토리얼 개가 되죠. 모든 경로를 다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30 팩토리얼이겠지만 뭐 앞에 얘도 보면은 도시가 5개인데 경로는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 팩토리얼이기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죠. 이럴 때 수학 필요할 거죠. 300만... 네. 너 경문 만약 문자 10개만 더 경문의 수는 360만 가지예요. 네, 저보다 계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컴퓨터 값은 별 값이에요. 컴퓨터 값인데 자, 이것까지만 봐도 왜 이걸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TSP를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왜 저걸 배운지 모르죠. 볼까요? 오밀도 직접 회로 들어보셨나요? 네. 네. VLSI.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91년도 적혀있는 거 보면. 네. 오밀도 직접 회로. 회로가 안에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회로를 구성하려면 저 회로판 안에 레이저로 회로를 연결할 구멍을 뚫어야 돼요. 레이저로 공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해볼까요? 1700개가 넘어요. 1700개가 넘는 점에 레이저가 다 지나다니면서 공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돌지 않으면 공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네. 실제 저거 만드는 공장에서 TSP를 쓸까요? 그러면? 아니, 쓰죠? 그건... 쓰죠? 네. 옛날이니까 1700개인데 요즘에는 몇만 개 된다고 해요. 몇만 개를 공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TSP가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컴퓨터 값은 결과 값이에요. 제가 본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걸 생각해볼까요? 어디일까요? 도서관? 도서관, 서점. 네, 책이에요. 네, 어디 알았어요? 그 아마존 물류창고예요. 아마존 물류창고가 아마존이 세계에서 제일 큰 아마 책 판매하는 데죠. 저 물류창고가 운동장이 몇배 크기면 된다고 하죠. 네. 네, 여러분이 아마존에 인터넷 접속하셔 아마존에 책을 10권을 주문했어요. 네. 저기서 여러분이 주문한 책 10권을 열심히 찾겠죠. 그래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낼 텐데 어떻게 찾을까요? 아, 물론 책의 위치는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번호표로 다 식별이 돼가지고 어딘지 정확히 아는데 10권을 혼자만 주문하면 하루에 10권 그냥 찾아서 보내면 돼요. 네, 하루에 주문 건수가 몇백만 건이죠. 세계에서 주문하니까 몇백만 건을 처리해야 돼요. 네, 최단 시간 안에 책 10권을 빨리 찾아서 포장해야 돼요. 그러면 TSP가 여기까지 하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수학이 그렇게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진 학문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럴 거면 똑똑하고 수학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만 수학하는 건 아니에요. 여보세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수학을 하고 나는 그냥 그 유익을 누리면 되지 않냐. 여러분 핸드폰 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 핸드폰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여기에도 분명히 수학이 쓸 거고 암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수학이 쓸 거고 하겠지만 저는 다 모르는데 그냥 위험하게 컴퓨터 아니 핸드폰에 유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수학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까요? 누구인가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 밖에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저만의 답이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저만 개인적인 답. 아,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생각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수학, 저는 오늘 와가지고 수학이 뭐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학의 정의를 얘기한 적도 없고 수학의 역사를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학을 한다는 건, 공부한다는 건 생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사고하느냐,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근의 공식 외워보세요 했는데 다 큰 어른분들 한 50대 넘어가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근의 공식 기억하세요 하면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기억 못하면 뭐 시험 성적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대학을 잘 못 가 큰일일 수도 있지만 대학을 잘 못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근의 공식을 외운 게 아니에요. 근의 공식을 2차 방정식을 풀려고 내가 어떻게 사고했느냐,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느냐,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연습하는 과정만 나에게 잘 남아있으면 돼요. 물론 그 과정을 즐기면 기억이 잘 되겠죠. 문제 해결 능력. 앞으로 사회가 많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더 발전할 거고 더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달된 과학이 있을 거고 더 복잡한 사회가 될 거고 그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닥치는데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아는 걸 갖고 뭔가를 써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모르는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한한 가능성. 수학은 제 생각에 굉장히 바탕에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다른 뭐 과학이나 공학이나 뻗어갈 수 있는 가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해놓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수학을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TSP가 모든 TSP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요. 없는데 TSP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복잡한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더 컴퓨팅 능력이 좋아지고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는 건데 앞으로 IT 기술은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커지겠죠. 그러면 수학은 여러분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준 슬라이드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물 마시고 컴퓨터 켜서 케이블 채널 보고 컴퓨터하고 컴퓨터에서 물건 쇼핑하고 다 수학이 생각됐어요. 물론 뭐 안 봐도 수학이니까 은행 갈 때 혹은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통신을 누가 도청하지 않게 아무것도 설정이 났겠죠. 수학이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많이 여러분 가까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니까 뭐 여기 과학고생도 오셨고 한데 아마 수학을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안 배울 사람도 있고 더 배워갈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수학을 공부할 때 정말 문제 푸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다 이런 마음으로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정말 다른 과목들처럼 내 삶에 가까이 있는 학문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으로 수학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